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불면증이란 다음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1시간 안에 잠을 들지 못한다거나 잠이 들어서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전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불면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의로 수면제 등을 남용하면 오히려 불면증뿐만 아니라 본인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